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촉촉한 보슬비가 내리네요. 아침에 또 운동 삼아 좀 운동을 다녀오고, 제가 이제 운동을 다녀오다가 재활용 분리수거 안에서 요거를 좀 제가 이렇게 주워왔어요. 어떤 거냐면, 요거 이제 이렇게 조그만 통, 큰 통, 또 뭐, 중간 통, 뭐, 이런 통. 한번 만들어 보는 데까지 만들어 보려고요. 뭐, 이 통은 좀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좀 나중에 만들고. 요 바구니, 또요 바구니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바구니 쓰던 것들이 많이 낡았어요. 막 저렇게 이제 물을 많이 줘가지고, 막 낡아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막 이제, 밑에가 막 부식이 돼가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심겨진 식물들이 아직 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뭐 처음처럼 많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많이 예쁘네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좀 솎아가지고 여기다 심어 보려고 마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막근 바구니. 네, 지금부터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바구니부터. 바구니를 좀 다르게 만들려고 그래요. 옆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붙여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 밑에 뚫어 주고. 네, 요거 막근 바구니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막근 있고요. 글루건, 이와 철사. 펜으로 그려줍니다, 일단. 펜으로 요거를 이제 저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쭉쭉쭉 둘렀는데, 요번에는 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빗살무늬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센치를 재가지고 저걸 잘라서 붙여야 되거든요. 잘라 놓겠습니다. 요 정도.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만 일단 붙이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 길이를 이렇게 잘라서 계속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 이제 붙이는 작업은 좀 이따 하고, 막근을 계속 요 길이로 좀 잘라놔야 되겠죠? 똑같은 길이로. 요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재서 계속 잘라요. 막근을.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다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근을 많이 잘라놨어요. 네. 붙일 만큼 잘라놓고 여기다가 또 이제. 길이가 좀 길어졌는데, 이건 잘라주면 됩니다. 이 막근이 은근히 재밌고 멋지고 해서 자꾸 만들고 싶답니다. 네, 재미를 붙였어요, 여기에. 요거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되고요. 끝까지 붙인 모습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위에는 넓고 밑에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짧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위에 마무리는요.
머리 따듯이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한두개 정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거를. 네, 요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줘요. 요거는 좀 바구니라 좀 크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성하게 보이니까 두 줄로 붙여줘요. 해주고 여기는 이제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주고 붙여줘요.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두 개를 붙였어요. 비쌀 무늬로 이번에는 만들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옆에 끈을 만들어갖고 바구니 모양을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여기 좀 뚫어줘야 되겠죠? 밑에 여기 가운데 뚫어줘야 되는 거. 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뚫어줄 자리를 여기를 동그라미를 해주고요. 이렇게 두 여부리 된 철사를 여기다 낑겨가지고 이렇게 끈을 만들어가지고 아직 여기는 요거 막끈으로 좀 이렇게 좀 붙여주면 좋아요. 여기가 보기 싫으면. 막끈으로 돌돌돌 마르면 되겠죠? 미시름 부분은 막끈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드디어 2시간 만에 이렇게 하나를 완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옆에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매듭을 줬고요. 드디어 하나가 탄생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또 요거 나름대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구니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여기다가 먼저번 거하고 좀 비슷한 방식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뚫었고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완성을 했고요. 제가 여기 허전해서 여기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찍어서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헌바구니에 있던 아이들을 여기다 한번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헌바구니에 있던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헌바구니에 있던 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을 네,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지금 너무 듬성듬성 심겨져 있잖아요. 네, 분갈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털어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분갈이를 위해서 네, 요거 상토랑 네, 마사토 섞어 놓은 거고요. 굵은 마사, 가는 마사. 네, 준비했습니다. 요거 제가 만든 거, 요거 두 개. 네,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밑에 거 바구니. 네, 바구니부터 해볼게요. 바구니에다가는 네, 라울을 한번 심어 볼게요. 라울. 방수용으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주고요. 상토와 마사토, 각종 영양제를 섞은, 네, 요, 비빔밥, 흙을, 여기다가,
일단은 신기에서 담아줍니다. 되게 큰 거, 덩어리 큰 거부터 한번 심어 볼게요. 수형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가운데다 심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심으려면 흙을 좀 더 넣어줘. 그동안에 풀분해서 있던 아이들,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바구니에 있던, 자, 여기도 이렇게 꺼내왔고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을 막 적심도 해오고, 네, 빼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라울 바구니. 네, 이제 각종 이렇게 좀 화분에서 키우던 화분에서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라울을 가져왔더니 색깔도 각기 다르네요. 어떤 아이는 옥상에서 물들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거실에서 푸릇푸릇한 아이가 더 많겠죠. 요즘에는 네, 요거 아주 하도 촘촘히 심어가지고 복토를 깔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 상태로 한번 이제 물 줘가지고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네, 예쁘게 한번 키워 볼게요. 라울 바구니 완성했고요. 험 바구니에 있던 그 예쁘게 물들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여기 바구니에다 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심어 볼게요. 물이 좀 많이 들었죠. 이거는 옥상에서 있어가지고. 제일 예쁜 것부터 심어봤습니다. 먼저 헤리아슨 심어주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연구했어요. 요건 누다. 네, 바구니에 있던 아이들 이렇게 촘촘히 심어봤고요. 복토를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볼게요. 가는 마사토로 해서 또 한 바구니 완성을 해봤습니다. 두 개의 바구니를 이렇게 분갈이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구니를 예쁘게 만들었고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제가 좀 먼지가 껴서 물을 조금 샤워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라울 바구니. 네, 라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아이들을 완전히 바구니를 만들어 봤어요.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 봤고요. 네,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 오늘 대만족 만족입니다. 며칠에 걸려서 만들었어요. 이제 옥상에서 달달달 달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힐링 하세요.